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르미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죠? 제가 또 계속해서 밤새 안녕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안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좀 짚어보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대응 등 여러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블리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요. 쇼미더미신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이와 함께하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도 많은 분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은근슬쩍 뉴스 토마토와 이 통통 생활몰 협업하는 퀴즈 이벤트 기다려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제부로 끝났다니까요. 오늘부터 안 한다니까요. 좀 아쉽죠. 제가 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댓글창을 보니까 막 갑자기 그냥 핑크색 손바닥이 쩍쩍쩍쩍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진하 기자에게 뭡니까? 이게 물어봤더니 이게 하이! 하이! 이건가 봐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역시 또 이렇게 감각 있는 기자랑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의문도 풀리고 그러는군요. 자, 어제 오늘 뭐 계속 이슈가 많은데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수해로 피해가 심했던 이제 대구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충북, 충북의 예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수해 피해가 컸던 지난 주말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과 늑장 대응으로 14명의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한 충북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여전히 좀 싸늘한 분위기인데요. 두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지사란 책임보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와 또 망언을 쏟아냈기 때문에 셀프 논란을 좀 자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좀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 동네는 수혜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내가 골프 좀 치기로 했으니 뭐가 문제냐? 내가 대통령이냐? 이게 바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던 강력한 대권 후보, 앞으로도 또 대권을 꿈꾸고 있는 바로 그 시장의 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만 방자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니까 사실은 또 저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그 이후에도 이어갔는데 결국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분도 네. 이상했고 김영한 충북지사도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했죠. 네. 김영한 충북지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네. 20일 도청에서 마련된 이번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에 방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는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인데요. 그전에 이제 앞서서 김 지사가 지난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제 죄송하다, 뭐 사과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도민 앞에서 나서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도민 앞에서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비난이 일자 이제 다시 사과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때 이제 김 지사는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이제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당시에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일찍 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는 이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아, 저는 이 말이 참 끔찍한 게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놓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게 없다. 내가 왜꼭 가야 되느냐? 난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발언은 또 대통령실의 예전 네. 변명과도 좀 비슷한데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이제 순방 일정을 늘리면서 갔을 때 이제 당시에 국내 폭우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난이 일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없다라고 이제 발언했던 것과 이제 비슷해서 이제 그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보기엔 이게 지금 이번 정부의 마인드가 아닐까. 내가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내가 안 갔다고 왜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니? 이게 지금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이 지사 이르기까지 다 똑같이 일관적인 반응이에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덕수 총리랑 뭐 그쪽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 시간에 가봤자 뭐 내가 뭘 하겠어? 왜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이 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이번에 우크라이나 거의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 수해 났다는 얘기 듣고도 내가 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이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실. 김영한 충북지사 내가 갔다고 뭐가 달라지? 이제 똑같은 마인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럼 차라리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김 지사의 또 행보도 좀 논란이 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고 당일 날 이제 괴산에 도착해서 오전에 이제 그 오송의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괴산에 갔고요. 또 이제 낮에는 농작물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이제 돌았는데요. 이제 당시에 진짜 시급한 곳이 어딘지를 좀 판단하는 것이 좀 부족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홍준표 지사는 이제 18일에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4일 만에 논란이 된지 나흘 만에 4일이 아니라 나흘이요. 나흘 만에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홍준표 지사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고요. 근데 사과 전날에 이제 뭐 벌떼처럼 덤벼든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가 죽고 잘못했다라고 말할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기세등등했던 모습과 좀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을 하면서 1시간가량 운동했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좀등 떠밀려서 사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좀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세요. 우리 동네 피해 없는데 내가 왜 주말에 골프 치는 거를 너네들한테 혼내야 되니? 이게 그분의 첫 번째 워딩이었어요. 대구는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워딩이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 등 떠밀려 사과하면서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과하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과하지옥. 자신의 SNS에 과하지옥. 이거는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개그공신으로 나중에 큰뭐 영화를 누렸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 혹은 뭐 젊었을 때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뎌가지고 내가 이 나중에 이런 영감을 얻었다. 이 말한 게 바로 그 과하지옥이었거든요. 여러분 뭐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과는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사과하는 거는 과하지옥이다. 내가 지금 이 굴욕을 참는다.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다. 나는 큰 뜻을 품고 다음을 해서 내가 지금 꾹꾹 참고 있을 뿐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무래도 또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제 사과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징징이 한다 대한 그러니까. 징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홍준표 지사에게 좀 이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과하지옥이라는 걸 올리겠죠. 그걸 거기다 왜 올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가랑이를 기어가는 치욕을 지금 내가 당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나는 나중에,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지금 현재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사자성어의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직도 지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을 그때 지지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상하게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상한데, 여러분 25일 날 헌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때 그 전에 행안부 장관 하면서 원래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 전체적인 이 행정이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모든 걸 하겠다 그러면서 경찰국에 뭐 이상한 것도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된 게 없고 오히려 국민들만 지금 다 죽어나가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따지는 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첫 번째로 묻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에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게 기각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하는 거나 김영환 충북지사 하는 거나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이나 다 괜찮다 이걸 지금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헌재에서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온라인에서는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에게 시달렸다. 담임만 두 번 교체된 깊이 되는 반에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분의 손자에 관련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고 그 해당 교사가 그걸로 인해서 뭐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이런 현 사회의 이제 단면을 좀 보여줬다라는 지적이나 자조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희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이른 시간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본 아이들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그 장면을 봤으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이상해서 그 교실에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의 항의의 표시라고 보고요. 학교 내에 분명히 이 선생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그 학부모가 항의를 했고 학부모가 너무 힘들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가짜뉴스 퍼뜨리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지만 사실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4명의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괴롭힌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교사가 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에서 유튜브 채널이죠. 거기에서 그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인 것 같다. 그러면서 뭐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니 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아니다.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하면서 또 고발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한모 의원으로 거론되는 그 삼선 의원 그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죠. 학부모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선생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힘들었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이런 일이 왜 계속 벌어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근무하던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8일 오전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날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와 서울교사 노동조합이 오후 3시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에 모여서 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제 이런 추모제가 열리니까 이제 맘카페에서는 일부 이제 학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좀 슬픔이 또 전해지니까 이런 거는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또 해서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을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는 이제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엄마들이 또 이러는군요. 이런 얘기 자꾸 하거나 추모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받겠냐 하지 말아라. 이게 또 엄마들의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또 21일 날 원래 방학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이 사고가 나자 조금 일찍 방학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짜뉴스가 자꾸 나오는 또 가짜뉴스도 이제 그러면서 이어졌는데 가짜뉴스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계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책임이나 이런 책임을 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회피하거나 쉬쉬하는 태도로 일관되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숨진 교사에 대한 가짜뉴스가 5가지라면서요? 네. 첫 번째 뭐죠?
해당 교사가 학폭 담당 교사다, 뭐 또 네. 기피 학급 교사다, 임용 4개월 차 초임 교사다, 학생이 삼선 국회의원 외손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학교에서 해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학교 폭력 문제로 교육청을 방문해 다음 날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게 학교 폭력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학생이 연필로 네. 다른 친구의 얼굴을 이렇게 상해를 가했다는 거였었잖아요. 아. 그 사건이 퍼진 게 이제 연필 사건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네. 그 연필 사건 이후에 그 아이와 관련된 이제 학부모가 계속해서 항의를 했고 너무 힘들게 했다는데 이게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이가 왜 그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학부모들이 처음에 이런 상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진짜 선생님이 애를 얼마나 관리를 못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부모들 정말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선생 한 명한테만 맡겨놓고 수수방관하는 학교도 문제이고 또 이랬다고 해서 우리 애들 상처받으니까 이거 공식화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엄마들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최근 또 양천구에서 초등학생 교사 폭행 문제도 있었죠. 네, 서울 양천구에서 담임 교사를 폭행한 초등학생이 이제 담임 교사에게 폭행을 해서 전치 3주 피해를 입혔죠. 네, 입혔는데 예. 이제 초등학생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앞서 해당 학생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얼굴과 신체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교권이 떨어진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도 선생님한테 엄청 욕하면서 폭행을 하던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상식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만 신경 쓰고 교권은 신경 안 쓰던 이 상황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만 네. 진보교육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문제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최고위원이 한 거죠. 국민의힘. 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진보교육감이 이제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교육감의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의 뿌리를 망치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무분별한 진영 논리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또 이거 가지고 정쟁의 소재를 삼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뭐 했건 안 했건 떠나가지고 장해찬 최고위원 요즘 너무 나갑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한 그동안의 발언을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나중에 보더라도 이건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장최고위원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좀 전체적으로 좀 톤다운 시키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아 기자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옵니다.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하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정. 걱정 마세요.
네, 그저께 19일 얘기입니다. 42년 만에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모습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날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대통령이 전쟁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북한 열받았죠. 당연히 곧장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또 쏜 거죠. 자, 최근 돌아가는 안보 상황 정말 무서워요. 너무 상당히 심각해요. 윤 대통령 대북관 안보관 이게 미국이 하거나 뭐 일본이 하거나 좀 옆에 좀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너무 나서가지고 이래야 꼭 이래야 됩니까? 아 이거 정말 우려스러워서 또 이 전문가 모시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입니다. 네. 주블리 의원님은 그냥 네. 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매력에 분포가 넘치십니다. 네. 자 오늘 심각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시작해버렸습니다. 네.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기습 방문하면서 네. 단순히 인도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지금 네, 큰 그렇죠. 소리를 치고 왔어요. 그런데 전략 핵 잠수함의 승함, 물론 뭐 처음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 남의 나라 뭐 대통령이 네. 승함한 거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업되신 거 아닌지 북한을 향해서 지나치게 강경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자, 국민들 이거 전쟁 나겠다. 지금 나라도 별로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러면 되겠냐 이런 얘기 합니다. 대통령, 총체적으로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네. 지금 너무 강대강으로만 치달리잖아요. 네.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종말 운운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너무 강한 메시지죠. 예전에 송영무 장관께서 한번 북한의 전쟁을 일으키면은 지도에서 북한을 도려내겠다. 네, 이런 정도는 장관 정도는 국방부 장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더 강대강으로 가고 있죠. 지금 대통령은 점점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정도면은 될 텐데 그렇죠. 군수 지원도 확대한다 하고 뭐 살상무기 지원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점점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위기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대만 문제를 또 꺼내서 중국하고도 관계를 점점 멀게 하고 작년에는 어땠나요? UAE에 가서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들을 위협에 빠뜨리기도 네, 했었잖아요. 거의 지나다니는데 네, 위험하게 했다고 네, 그렇죠? 예, 점점 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들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저는 가장 큰 안보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통령의 입이 가장 큰 안보 리스크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한번 해안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는 거다. 지금 네. 지지율 좀 떨어지고 네.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위기에 몰리는 부분이 있으니 특히 네. 일본 후쿠시마 뭐 네. 오염수도 그렇고 이것저것 얘기가 되고 있으니 또 대통령 부인의 양평 땅 문제도 있으니 네.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고 자꾸 네.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면서 세게 나간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연대 때 북중러 구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그 보수들을 결집을 시켜서 내년에 총선을 이기기 위한 전략의 한 일환으로 생각하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가깝다. 말도 안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유연대, 보수의 미국. 이거 다 하면서 네. 네. 보수를 응집시키는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정쟁의 수단과 총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이거 한 안보는, 50년대, 60년대, 네. 70년대의 수법 아닙니까? 네. 안보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이것은 진짜로 신중의 신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신중의 신중을 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와 진영 논리에 갇혀서 40년 전 사고 방식으로 지금 세계를 바라보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안보나 외교는 철저히 국익
그걸 우선으로 하고 실용주의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걱정입니다. 아니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친하시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일본의 정상들이 어떤 식으로 외교하는지 좀 보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까? 아 그렇죠.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기시다 보세요. 지금 북한하고 각을 세우면서도 한미일 협력을 하면서도 밑에서는 또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네. 있고 바이든도 이런, 마찬가지죠. 네, 바이든도 중국하고 각을 겉으로는 세우지만 또 물 밑에서는 국무장관 보내서 또 네. 하해하고 또 경제 교류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키신저가 네. 갔어요. 네. 키신저 100살짜리 키신저가 네. 거길 갔어요. 네. 야, 그렇죠. 참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미국이나 일본은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키신저에게 제가 쓴 걸 있으면 헨리 키신저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그 대단한 사람이 100살인데 정정하게 네. 갔습니다. 가서 네. 또 중국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얼어붙은 미국과 중국 관계를 풀었지 않습니까? 네, 해결해 주시고. 예, 예, 예. 예. 우리는 왜 그런 사람이 없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남북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참, 이 얘기도 정말 황당무계해서 제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네. 아주 그냥 웃으면서 월북을 해버렸어요. 바로 눈앞에서 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떤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쌩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참 이건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네. 보여지죠. 미군들 이건 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군들의 병력 관리, 미군 병사잖아요. 네, 병력 관리가 아주 호소하고 있고 네, 네. 그다음에 JSA 출입 통제, 그 JSA 지역, 판문점 지역은 유엔 사령부 관할입니다. 우리 군 관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에서 JSA에 대한 출입 통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관광객에 대한 통제 방책 이런 것들이 아주 허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러한 사건들은 또 지금 얼어붙은 미국하고 북한 관계 또 우리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또 키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으로 간 병사를 송환해오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을 해서 얼어붙은 남북 문제나 북미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3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여기를 견학하다가 월북을 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안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딱 패가 왔죠. 네. 호박에 굴러 들어왔다 막 이런 그렇죠. 표현까지 쓰던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스스로 북한으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은 뭐 북한은 여러 패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든 송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왜냐하면은 범죄자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요구하겠지만 지금 북한하고는 범죄자 인도 협약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럼 또 북한 입장에서 선전 수단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봐라 미군들까지 김정은 품으로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꽃놀이 패고 지금 김영철이가 복귀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패로 이것을 사용할지 네,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킹 병사는 자발적 귀순제를 분류가 돼서 정권의 적대 행위 뭐 이런 걸 한 게 사실은 네. 뭐 아니니까 아마 그 입장에서 북한에서도 팔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체제가 좋으니까 미국 사람이 맞지 이제 이렇게 말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김영철 복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김영철이 복귀했다는 것은 북한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금 북한도 지금 미국하고 관계를 풀고 싶어 할 그렇죠. 겁니다. 우리 네. 우리 대한민국하고 관계를 김영철이가 강성론자이긴 하지만 네. 트럼프하고 정상회담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어붙은 이러한 정국을 풀기 위한 한 해법으로도 될 수가 있죠.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네. 또 한 측면에는 강성론자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우리에 대한 도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변화를 획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두 가지 방안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미사일에 대한 사격도 하지만 다음 주가 7월 27일 70주년 정전 기념일입니다. 네. 이때 북한은 전승일이라고 하면서 열병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8월은 또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또 다양한 도발을 할 수가 있겠죠. 김영철은 이러한 틈새를 노려서 다양한 도발을 한편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밑으로 미국하고 이런 대화의 어떤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달 18일에 미국에서는요,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대통령 또 한미일 정상회담 또 해? 거의 왜 가? 이것도 뭘 또 퍼주려고 그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북핵 억지력 강화 등 3국의 안보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 여기에서 지금 개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일부러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장소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 대통령이야 뭐 여기 캠프 데이비드 가는 거를 또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되겠느냐? 네. 좀 뭔가 조금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네. 봅니다. 많이 우리가 미국 전략에 또 일본과 미국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한미일 준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준군사 동맹이요? 예, 예. 동맹까지는 아마 못 갈더라도 네. 준 동맹에 준하는 이러한 협정을 맺는다든가 이러한 모양을 보일까 봐 우려가 돼요. 사실 한미동맹 강화는 저는 적극 지지하는데 거기에 일본을 일본. 포함한 한미일 동맹은 안 되죠. 네. 한미일 동맹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동맹을 맺는 꼴이고 일본은 지금도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맹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점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넘어서 준동맹으로 가는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외형적으로 보기면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해서 또 보수들을 결집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네. 지금은 한국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고 있으나 이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라든가 한미일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꺼려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도 않다 이런 의견도 네, 많은데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떨지 그게 정말 도움이 될지 좀 걱정스럽죠. 거기에 대해서 또 언론들이나 여당도 문제가 있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은 한미일 구도와 북중러 구도가 만들어져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과 점점 멀어지고 적대시된다 이렇게 그 근본적인 비판을 하면 그거 봐라. 민주당은 친중국, 친러, 친북 세력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안보는 네. 진짜로 조심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금 역대 우리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우리가 일관되게 해왔던 것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주변국과 잘 지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예, 경제적인 교류나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 이런 게 활발하기 때문에 국익 사원에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인데 그런 걸 비판하면 친중 세력, 친러 세력으로 완전 이분법적으로 몰아가잖아요. 저도 지금 이러한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더니 댓글이라든가 보수들이 완전 친러 세력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 간 걸 비판했더니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김영수님께서 원래 상대와 싸울 때 고수는 절대 자신의 존재감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꼭 필요한 간결한 액션으로 상대의 길을 꺾고 일격에 제압하는 게 고수의 수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없는 망나니처럼 끊임없이 상대를 희롱하고 불필요한 이 잽을 날려대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은 이 지금 상황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진짜 고수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적을 제압하고 그렇죠, 그렇죠. 주도권을 획득하는데 고수가 아니고 아주 그 무술을 처음 배운 사람은 아주 요란해요. 자꾸
벽을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송윤아님, 또 뭘 더 퍼주려고 가십니까? 좀 걱정하셨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뭐 가시기를 하셨으니까 가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좀 얘기를 다 바꿔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후산 사태에 피해 실종 대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순직한 해병대원이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었어요, 이 친구는. 네. 게다가 장화를 이렇게 몸에 이렇게 딱 그냥 연결돼 가지고 있는 그런 장화를 신고 가가지고. 네. 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아예 장화 속으로 물이 딱 들어갔는데 이거 벗을 수도 없고. 네. 아주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해당 군인의 부모는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싸냐, 기본도 안 지켰다, 이거 살인 아니냐 이렇게 오열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 그 돌아가신 이 해병대원의 아버지가 27년 동안 소방 네. 업무를 보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이고, 이 아드님은 시험관아기로 태어난 외아들이었다는 게 또 밝혀져서 우리들의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전불감증이랄까요? 뭐 만 원도 안 하는 구명조끼를 왜 지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그런 데 젊은이를 보냈을까요? 네, 진짜 이 사건은 너무나 참담하고 정말 어이가 가슴 없습니다, 아픈 솔직히.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요 방송 끝난 바로 포항에 있는 1사단 내려가서 네.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희생된 전우 명복을 빌려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합니다. 이번 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대가 포병부대였는데 네. 포병부대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 자체가 좀 제대로 임무를 부여를 잘못한 것이고 그렇죠. 또 임무 부여를 해서 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그런 것들을 갖춘 가운데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예. 물속에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지금 급류가 흐를 때는 무릎까지만 급류가 와도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군에 있을 때 이런 작전을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그런 데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미스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해병대가 뭐 무조건 임무 완성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것은 전시하는 것이고 평시에는 사실은 안전을 뭐 여건을 만든 해야죠, 가운데서 네.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던데 우선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조용한 애드님도 물어보셨는데 김병주 의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방부 예산을 줄여서 구명조끼 지급이 안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것은 아니고 이제 부대 성격에 따라서 구명조끼가 있는 부대가 있고 없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기 해병대 사령부에 문의했더니 이 부대는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군 부대는 늘 구명조끼가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일부 도하 작전을 할 때나 이런 데 있는데 해병대는 해상에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작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병대에 물어봤더니 그 부대는 구명조끼를 갖고 있는 부대예요. 그런데 아마 갑자기 출동하다 보니까 못 갖고 갔는지 어쨌는지는 더 확인을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제가 여쭤보는 네. 건데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뭐 꼭 국민을 구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네.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거가 원래 맞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저는 뭐 군인이 가는 걸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하지만은 국민의 안전까지 지켜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재난 때 군인들이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다. 지금은 네. 임무도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제 재난에 가서 구조 활동을 하려면은 소방 요원처럼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 재난에 대한 훈련이 제지 않는 상태에서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서는 그런 훈련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데 제 재난에 맞는 장구류, 장비가 부족해요. 사실은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제 재난에 맞는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보급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명조끼조차도 군에서 구명조끼는 이런 재난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서 쓰는 구명조끼는 물에 완전히 뜨는 용도고 네, 네. 군에서는 도하 그 전시에 강을 건너가면 몸이 뜨면 완전히 뜨면 총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분의 2만 뜨게 합니다. 약간.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더라도 물에
약간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구명조끼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러한 임무를 앞으로 하려면은 재 네. 재난에 맞는 장비, 장구를 보급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상태에서 해야 되죠. 이번에 순직 이번에 그 피해를 입은 돌아가신, 이 네. 돌아가신 이 장병, 네. 일병 지금 일병. 상병 같은 경우는 네. 이 훈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수중 훈련을 신병 교육대를 마치 통상 여름에 이런 수중 보호 훈련 하잖아요. 예.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마마젤라님께서 한국 군대는 20년 넘게 부모들이 소중하게 키워온 이 젊은 국민을 이 젊은이를 나라에 바쳤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고 소중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서영님께서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수영도 안 되고 위험하다던데 너무 슬픕니다. 진룡님, 해병이 왜 수영을 못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포병이었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조용한 예조님, 나라 전 시스템에 스태프들이 꼬였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김대호님이 지도부의 세밀, 세심한 작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출동이 급급했던 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조사도 하고 따져보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자, 대통령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통해서 물갈이 제대로 하라면서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우크라이나 가시면서 내가 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완전히 네. 모순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화는 진짜 잘 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님.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굳이 했겠느냐. 네. 이때 전 정부가 환경을 앞세워서 뭐 하천 준설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잘못이 많다. 이거를 말하려는 전제로 또 이런 얘기 한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전 정부 탓을 하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이나 리더는 늘 자신의 모든 걸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늘 책임은 남에게 전가하고 전 정부에 전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수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큰 겁니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그렇죠, 대통령. 가장 핵심에 있잖아요. 본인은 대통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비가 와도 대통령 책임,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 그런 책임감으로 살아왔다고. 네, 역대 우리 왕들도 그랬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짐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뭐 본인은 책임이 없고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면은 장관이나 다른 실무자 들을 혼을 내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전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 자신의 책임이 없고 전가하게 되면은 네.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합니다. 아, 내 책임이 내 책임이라고 해야 후속 조치가 돼서 소일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데 그렇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수사하고 처벌하면 거네. 그만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대책에 포커스가 안 갖는 거죠. 그래서 지하 공간에서의 이런 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네. 신림동의 지하 반지하인데. 반지하에서 산모녀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은 지하 공간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것은 뭐 그렇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하니까 수사하고 처벌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 정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작년에도 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네. 그때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 거지만. 네. 사실은 대통령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거 네. 무한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이제 일은 벌어졌고 해결을 네.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자. 민주당 주장이고 여당에서는 충분하다. 이미 확보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때 쓰자. 이렇게 말했고 대통령은 보조금 지급한 거 안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수해복구 하는데 다 쓰겠다 이랬어요. 어떤 네. 게 맞는 겁니까? 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안일한 자세가 보여집니다. 네. 이 수해가 나게 되면은 당장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수해복구를 빨리 해야 돼서 네. 정상생활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해 복구는 하고 있잖아요. 네. 수해 지원도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조금을 없애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몇 년 걸리는데. 언제 하겠다는 거, 내년에 하겠다는 거, 내년에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이 부족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당장 수해 지원 정도는 예비비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플러스 추경을 해야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보조금으로 뭐 하겠다? 보조금 이렇게, 340억밖에 안 되고,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고 그거는 3조. 제대로 조치 안 하겠다는 얘기인 말과.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뭡니까? 피해 지원 정도 하고 막겠다는 거죠. 그거 갖고는 이러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는 수조 원, 수십조가 들 겁니다. 맞아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일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현 여당이나 현 정부는 소일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있어서 너무나 안심한 것이죠. 소일고 울타리 망가졌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똑같은 대충 얘기예요. 이렇게 얼거보니고 끝나겠다는 거잖아요. 근본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기상이 이상기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하천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자칫 정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추경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준영님께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줄 돈 있으면 우리 일단 우리나라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많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명품 쇼핑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문화 탐방의 일환이다. 김건희 여사는 그 행보 자체가 외교다. 아, 좀 민망합니다. 진짜, 진짜 맞습니까? 문화 탐방 이런 거 하게 되면 일정이 공개되잖아요. 와. 비공개로 하니까. 게다가 그 호객행위.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호객행위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이 문화 탐방을 그렇게 호객행위로 한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 외교의 일환이다. 사실은 그건 일부는 좀 맞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대통령 내외의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정치 행위고 외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외국, 특히 외국에 나가서는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의 행동 거지가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어땠습니까? 국내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사망자도 생기고 실종자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명품 쇼핑이 몇 말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고 별명은 더 또 잘못된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과하고 적절하지 못했다. 우리가 국민의 아픔을 제대로 못 읽었다 하면 끝날 일인 것을 이렇게 구차하게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습관인 것 같아요.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사과하면 끝났을 것을 구차하게 이렇게 변명하고 하니까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권도 이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근데 의원님이 지금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과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학대는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 대단히 관대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과하면은 너렵게 또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것이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마음이 또 넓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민주당 혁신이 지금 공천 룰 선보겠다 얘기하고 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공개적인 행보를 혹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계파 간 소통이 중요하다, 분열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혁신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혁신위가 나름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은 혁신위의 얘기하는 걸 모두 당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참고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 혁신위에서 얘기한 뭐 공천 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4월 달에 정해진 공천 룰 그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 그렇죠. 공천을 4년 전부터 해왔고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일부 뭐 후보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뭐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도 조금 더 말을 조금 자제하면서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네. 본인도 좀 쓰게 하시고. 네. 근데 저는 약간 느낌이 요즘에 비명계라든가 네. 조금 그동안에 이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네. 그래도 위원장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네. 조용해진 것 같긴 해요. 네, 예. 좀 네. 효과가 있긴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양주 지난번에 우리 네. 방송 나오셔서 하신다 그랬는데 네.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지금 남양주 을 진접별로 오남에 가서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는 각 지역도 돌아보고 또 예. 재난사항실에 가서도 체크도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양주가 네.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네. 딱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좀 앞으로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네. 또 김병주 의원님의 활동을 좀 여러분이 많이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김병주 의원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최애 코너 쇼미더민심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뭐 맨날 똑같지. 시간 없어.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아, 문제는 또 언제 푸냐.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왔을까?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배 소장님은 이승형 본부장님하고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환상의 호흡. 누가 그래요? 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렇다고요. 아, 이분이 또 이래요, 진짜. 가출하신데. 네.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얘기해 네. 주실까요? 긍정평가가 35.7%, 네. 부정평가가 62.4%. 62.4%. 네네. 네. 좀 설명 좀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지난주보다 긍정이 조금 올랐고요. 긍정이요. 굉장히 올랐습니까? 네, 올랐습니다. 왜 올립니까? 뭐 굳이 요인을 찾자면은 지난주 조사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고 네. 그것 때문에 보수층에서 좀 위기감 때문에 결집한 게 아닌가 뭐 그렇군요. 이런 해석밖에는 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자, 이번 조사는 AL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피부온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피본조사 완료 수는 1,035명이고 응답률은 3.3%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그 소장님. 네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긍정이 긍정이 35.7%, 부정이 62.4%잖아요. 예. 뭐 조금 올리고 내린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정확한 요인은 정확히 뭡니까? 우리 지금 본부장님은 뭐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올라간 거다. 뭐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그 이슈의 영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는 뭐 순방도 순방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또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다 들어갔는데 사실 수해 관련으로 이제 접어들면서는 조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도 가라앉았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지지층이 제일 많이 빠졌던 곳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인데 그런 지지 기반이나 또 60대 이상이나 이런 데 조금 이제 결집한 게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번 조사하고는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조금 달랐다. 영향이 일단 수혜 때문에, 물론 이제 수혜 대응에 대한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약간 올라갔다. 근데 이런 기술적 반등은 또 오르고 내리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지막 날 예정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방문하면서 우리나라 수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나몰라라 했다. 이게 좀 비난의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네. 진짜 그렇게 나왔나요? 민심, 이번에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37.8%가 한국의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가 37.8%고요. 네. 집중호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어야 한다가 57.1%. 이렇게 나왔네요. 잘 모르겠다 5.1%.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국에서 왔었어야지. 그렇죠. 왜 거기서 그러고 있었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한국에 돌아왔어야 했다는 그 시점에는 그렇게 또 피해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발생했던 것이 바로 충북 오송이고, 네. 그 다음에 경북 예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대통령이 돌아오는 시점에 피해는 더 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설명입니다. 결국 이런 여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가피한 사정을 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수혜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하고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겠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로 알려져 있죠. 이런 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한국으로 그것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뛰어가봤자 어차피 뛰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뛰어가봤자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 이런 생명이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면 과연 참모들이 그냥 냅뒀을까? 우크라이나 가는 당연히 말리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 어떤 참모도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예를 들어 국내 상황이 심각하다 가셔야 한다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이것도 아마 혼냈을 거예요. 만약 그런 대통령이었다면. 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대통령은 저렇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참모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겠죠.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안 바뀌었을 것이다. 그럼 뭐하러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 이 정부 특징이요. 내가 가봤자 뭐가 달라지니? 나는 그래서 안 한다. 이번에 충북지사도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지금 한두 명이 뭐 아니에요. 없어도 되겠네. 있으나 그러니까 본인이 있어봤자 할 게 없다는 건데 스스로 지금 존재감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좀 그러니까요. 이제 뉴스만 봐도 충북 오송권은 아니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날 그렇게 큰 참사가 터졌다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교가 되는 게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는 바로 달려갔어요. 네, G7 할 때. 예, 네. 바로 달려갔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왜 그런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은가에 대한 좀 정교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도 후쿠시마도 그렇고, 서울 양평도 그렇고, 메시지가 심각한 것 같아요. 메시지 소통이.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그 총리는, 이탈리아 총리는 공식 방문 일정 중에 하루를 땡겨서 먼저 조기 귀국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은 일정 다 끝냈는데 안 돌아오고 추가 일정을 새롭게 갑자기 만든 거예요. 위험한 전쟁 지역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물론 뭐 그때까지는 뭐 큰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나라에 지금 큰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공식 일정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국을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논란 떠나서 그 뒤에 수습 과정도 그 대통령이 뒤늦게 수해 현장에 가서 한 말들 있잖아요. 다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네. 그저 그 자리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들인데 일종의 전시행정이란 말이에요. 왔으니 뭐 수해가 났어? 가긴 가야겠네? 하고 갔어요. 이게 일종의 쇼예요. 근데 대통령은 전시행정 쇼도 필요하긴 해요. 어느 대통령도 다 하죠. 근데 쇼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성의가. 성의가 없다? 성의도 없어. 쇼에 성의도 없어요. 왜 성의가 없습니까? 그냥 귀찮은 건지 게으른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요. 예? 그 상황에, 그 현장에 가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참모들이 보고하고 여기 현장은 어떻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건성으로 듣는 건지 보고를 안 하는 건지. 화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병준 의원님도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비가 와도 안 와도 다 내 책임이에요. 9시 뉴스만 봐도 다 대통령 책임인 것 같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진심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면 소통이. 왜냐하면 네. 소통을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것을 뭐 다 싸잡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경북 예천으로 재해 현장을 가는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피로도나 이런 거 생각하면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잘했어요. 근데 가서 굳이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다.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아, 손을 붙잡고 같이 어떤 식으로든 특별 재난 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겠다 하면 되는데 바위가 내려옵디다. 바위가 무너집디다. 이건 사실은 참 그 상황에 적절치가 않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아까 300여억 원인가요? 다 걷어서 수해 지역 복구에 쓰겠다. 이것도 실제 지금 국가재정법 104조인가요? 34조인가요? 뭐 법은 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 더 잘 아시는 이거에 따르면 이렇게 전용할 수가 없어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함부로 전용할 수 없어요. 그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재 지역으로 갈 돈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권 카르텔은 정 쓰고 싶으면 이권 카르텔에 쓸 수 있을 때 쓰고 수해 지역에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거죠. 자, 사망자가 46명, 실종자가 4명입니다. 정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너무 후진적이에요. 너무 후진적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후진적이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남탓만 해요. 왜 너 그때 제대로 안 했냐? 너 왜 그 자리에 있었냐? 너 왜 책상에 앉아있냐? 나가서 움직여야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가 궁금해요. 맨날 학급 공무원들한테만 책임 떠넘기고 이 후진적인 행정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인재다라는 말 하기도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 인재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런 인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저는 참 그런 말... 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좀 뭐랄까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죠.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죠. 이거 문재인 정부의 그 방역 대책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랬죠.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정부 상태인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게 위선 아니에요. 내로남불이고. 그 작년 8월에 그 집중호우 또 있었습니다. 작년 예. 그때 사망 실종에서 19명이 또 희생이 됐고요. 태풍 힌남노 작년 9월에 있었죠. 12분이 또 사망 실종. 10월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159명. 그런데도 여전히 이래요. 후진적이란 말
정말 후진, 정말 후진. 정말 후지다. 정말. 정말 이거 뭐 후진다. 말할 수도 없이 네, 이러면 네. 안 돼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데요?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자,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현재 명품 쇼핑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민심 어떻게 나왔나요? 네. 김건희 여사, 이 리투아니아 현지 명품 쇼핑 논란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해명 및 사과가 필요하다가 61.6%로 압도적이었고요. 네. 자유 일정 중 하나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가 34.4%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조사의 결과가 김건희 여사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나라의 상태 또 그 전에 해외 순방을 나가기 전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김건희 여사 관련이거든요. 이러면 지극히 해외 순방에서는 신중해야 돼요. 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비수혜까지 겹치면서 이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다시 메시지 문제입니다. 메시지 참사예요. K-POP, K-컬처, 셀럽이다. 호객행위로 가게 됐다. 또 하나는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패션 산업을 참관하러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이. 패션 산업을 참관하기 위해서 직접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호객행위를 했단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호객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럼 문화 탐방을 한 겁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러니까 우연히 가다가 근데 이게 말이죠. 저는 경험에 따르면 대통령이 됐든 뭐 영부인이 됐든 외국 나가서 해외 순방 갈 때 동선을 다 짜거든요. 그럼요. 이게 동선에 다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예약을 안 했을까요? 저는 예약을 했다고 봐요. 솔직히. 호객행위요? 말도 안 되고 그냥 전화해서 어디 어디가 좋으니 뭐 네. 알아봐라 미리 뭐 영사관이나 뭐 대사관이나 문의를 했을 거고 저는 그러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냥...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배수장도 하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자체로부터 스스로부터 나오는 그런 스타일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걸 왜 관리가 안 될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뭐 부부관계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보 국정 운영 중요하니까 좀 제발 신중히 가자. 그렇게 이야기 안 할 리는 없을 텐데 또는 안 한다면 또는 못 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대통령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못하면 주변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말렸어야죠. 누군가 이 동선을 본부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알았다면 이번은 아니다. 이번은 절대로 아니다. 근데 그 말조차 누군가 누구라도 못했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자,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문화 탐방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까 우리 이승 본부장이 그런 말한 의원이 있냐고 그랬는데, 이용 의원입니다. 이용 의원. 옛날에 대통령과 넥타이. 이 색깔 아니잖아. 그 넥타이 주인공입니다. 네. 자, 이상범 수석 대변인, 리투아니아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김 여사의 행보가 젊고 패션 감각이 있는 셀럽이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외교적 행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호객행위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얘기했는데 아 의원님과 수석대변인은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군요. 김병민 최고위원, 현지에서 나왔던 가십성 보도를 야당이 정치 공세를 활용하는 거다. 무슨 짓이냐 화를 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참 많습니다. 말리기는 말린다고요? 뭘 말려요? 말리는 게 아니라 찬양 고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야 이제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뭐 공천 받으셔야죠. 아니 근데 공천을 대통령이 줍니까? 아니, 왜 이런 아유, 대통령 부인이 주나 보죠? 아니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서운가 보죠. 저 뭐. 자 순방 중 쇼핑 논란에 앞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양평 서울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 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만약에 김건희 특검에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 차원 국정조사해야 된다, 더 나아가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 우리에서 우리가 조사해봤죠. 예,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돼 그 김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국정조사에 찬성한다가 63%,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가 28.9%, 잘 모르겠다가 8%.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여기가 조사하실 때? 어떤 이유? 그냥 찬성하냐, 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뭐 그거는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들, 63%나 되는 국민들은 국정조사 찬성했네요. 그렇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도 조금 대비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인데 반대한다가 28%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것만큼 전에 조용한 애들을 강조했던 김여사가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폭풍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이 김여사 이제 그만 말려주세요. 네. 물어봤죠. 네. 예, 어떻게 한다고 나왔나요? 영부인으로서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가 27.8%. 아,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27.6%. 네. 27.6%. 네. 가급적 대내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대통령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 68.5%. 와, 68.5%. 10명 중에 한 7명 가까이. 대내외 활동을 가급적 최소화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좀 불만이 그러니까, 많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썼던 칼럼이 뭐냐면 이거 한참 전에 제가 썼던 칼럼인데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속 제 직업 자체.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50% 넘기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보를 최소화해야 된다. 왜?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잠수함, 그저께인가요? 잠수함에서도 승함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복장도 사실은 승함할 복장은 아니죠. 양복을 입고 갔으니까. 그것도 참 저는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해군 복을 입고 갔더라면 차라리 해군 잠수함 복이 있거든요. 그걸 입고 갔더라면 또 김건희 여사도 훨씬 좀 단촐한 복장이면 어땠을까. 완전히 드레스업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네. 주요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 어떻게 나왔나요? 민주당이 48.5%고요. 국민의힘이 34.9%, 정의당이 2.2% 이렇게 나왔네요. 예, 약간 지난번보다 국민의힘이 조금 오르고 뭐 이런 것 같긴 합니다만 별 차이는 내라서, 없는 거라서 차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우리 미디어 토마토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지만 올라간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기시적 반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보수층 결집을 하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좀 지난주만큼 미쳤던 영향 요인이 조금 감소하고 또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좀 위기감도 있고 이게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48.5%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4.9%라면 한 13.6%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네, 우리 추이를 보시면 계속 그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응답 조사는 지금처럼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조금 정치 고관여를 생각한다면 지금 정치 사안에서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좋은 평가 내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무응답, 실제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하는 가령 어제 발표된 이제 우리 방송 시점으로 어제 발표된 MBS 여론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예요. 에잉, 그렇게 낮아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10명 중 4명이에요. 네. 그 말씀은 일단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안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 또 부정평가도 상당히 높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렇게 존재감을 경쟁력 있게 드러내지는 못하는 정당이라고 판단하는데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는 어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착시현상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내년 총선에서도 그대로 투표하겠지. 이 정도로 총선도 차이가 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일영 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다른 조사 MBS 얘기하는 건데 민주당 23% 이게 뭔가에 대한 지금 설명을 배종찬 수장님이 지금 해주셨는데 정의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의당 사실 지지율이 썩 높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당이 지금 재창당 작업을 지금 본격화하면서 내부적으로 조금 거기에 있던 많은 분들이 좀 나왔잖아요. 제가 심상정 전 대표를 만났어요. 얼마 전에. 네. 물론 이제 잠깐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만 우리 정의당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정의당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기입니까? 근데 그동안의 그 행보를 보면 그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 반대 길만 계속 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이중대 아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뭐 오히려 더 피해의식이랄까? 뭐 그런 게 너무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굳이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 그렇게 싫은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상한 행보를 좀 보냈. 민주당의 이중대는 듣기 싫고 국민의힘 이중대는 괜찮다는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게 데이터 분석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는 5%짜리 정당이었거든요. 지금 3%짜리 정당이었어요. 3%도 안 돼요. 오늘 나온 건 2.2%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봐서 3% 정당이 됐기 때문에 3% 정당이면 이게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도 두세 석밖에 안 돼요. 최대가. 그러면 지역구는 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이제 이 양강구도에서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전혀 없어요. 지역구에서. 거의 없어요. 단정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비례대표로 가져와 있는데 비례대표인데 지금 3%, 2.2%는 의석수 두세 석입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현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의당인데 무슨 정의당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돌아갔어야 되겠다. 자기들 그 원래의 모습대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노동중심당으로 가서 정말 노동이 왜 노동자들이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럴 때 존재감이 사는 거거든요. 예전에 권영길 대표가 제일 존재감이 살렸을 때가 국민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무 정치인도 이걸 안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할만합니까? 근데 거기에 국민들이 폭풍 같은 한올라면서 정당 지지율이 12.8%로 뛰어올랐어요. 지금 2.2%입니다. 그때는 13%, 14%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당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노회찬 전 의원 돌아가시고 사실 그 갈 길을 이후에 잃었죠. 근데 사실 저는 정의당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참 사랑했던 정당이고 우리나라 진보 역사를 사실 쓴 곳이에요. 약자를 특히 대변하는 그렇죠. 많은 과감한 그런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정당이어서 지금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정의당이 빨리 본인들의 원래 모습을 좀 되찾길 바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의당이 그동안에 자강론하고 신당론 이거 가지고 서로 막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 그때 비례 받았던 사람들 국회의원직 내놓고 제대로 좀 다시 한번 해봐라 해도 안 하고 자기네 되게 그냥 끝까지 버티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류호정, 장혜영 이 의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실은 더 망가졌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뭐 하시나요? 많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그 윤석열 정권 같은 때 정의당이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노조 때려잡는다고 뭐하고 뭐 카르텔이 어떤 시민단체 네. 다 이러고 있을 때 제일 선명하게 대응해야 할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갖고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네.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노동중심당으로 하면 저는 노중당으로 가라. 네. 노중당으로 가서 그래야 뭐 화이트칼라가 됐든 이런 근로소득자들을 대변해주면 되거든요. 거기서도 여성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왜 직장의 여성들이 갑질당해야 되느냐. 그런 거 하면 환호가 쏟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직장 여성들을 당대표로 세울 수 있고 저는 그런 당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네. 자, 오늘 쇼미더미심 코너는 여기까지 두 분하고 말씀 나누고 정리해봤습니다. 정의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 오늘 정의당이 좀 본연의 모습을 또 색깔을 잘 찾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매주 금요일 영신이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쇼미더 영심 코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배 소장님 그리고 이승현 본부장과 함께 할 것이고요. 저희 커뮤니티 조사 내용은 전혀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뭡니까? 김건희 로드.
아, 김건희 네. 로드. 네네. 그래서 김건희 일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 근데 무려 2만 9천 명이 왜 이렇게 날로 늘어나네. 네. 역시 우리 인기가 많아요. 네네. 네. 자,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어떤 방법이 진상규명에 가장 효율적이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국정조사가 7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73% 특검 22%입니다. 와, 특검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무려 95%. 95%? 예. 여기에다가 검찰 수사 1%, 감사원 조사 2%. 그러니까 사실 100%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국회의원들이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거 국정조사부터 해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 지금 패트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얹어가지고 같이 한번 좀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검을 연결하면 완벽하겠네요. 국민들은 역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김건희 로드 그것이 바로 알고 싶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앞으로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컨트리 로드 가면 Take me home to 자세히 아, 노래도 잘하시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영춘이들의 댓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그 전에 깜짝 이벤트 영춘이들 댓글 중에 우리 이승현 본부장 배 소장님 뭐 저까지 포함해서 베스트 댓글 하나씩 선정해 주실 겁니다. 아,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댓글 달렸는지. 댓글부터 볼까요? 국정조사를 하면서 민간 단체를 참여시키고 진보와 보수 양쪽 언론을 공평하게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조사해야 함. 이건 이거는 배제시라고 보기보다는 네. 국정조사를 하면서 민간 단체 참여시키고 진보 보수 양쪽 언론을 공평하게 참여시켜 공개적으로 조사해라. 아. 야, 이거는 뭐 어디 났냐도 100% 완벽한 답변인데요. 네네. 자, 찬희님께서는 저하고도 또 이름 비슷한데 찬희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조사를 해도 밝혀질까 말까 합니다. 아, 그러네. 이거는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일까? 절대 안 밝혀질 거다. 하늘님 또 다음 댓글은요. 하늘님이 언젠가부터 검사 출신들에게는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불신이 높죠. 네. 네, 유저님께서는 국정조사, 특검, 믿을 만한 조직이 있는가요? 1차로 언론이 개혁돼야 올바른 기자들의 힘이 최고일 것 같네요. 기자들이 좀 밝혀줘라 이 얘기군요. 네네. 네, 그리고요. 예전에 국감에서 윤석열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국민도 사람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대응한 것 같네요. 이거 와, 베스트인데? 이분 진짜 정말 대단한데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잠깐만 다시 정리해보자. 국민이 사람이죠. 네, 국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 국민에게 충성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국민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 국감에서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랬던 거죠. 네. 성대모사를 자꾸 하죠. 네네. 그러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에게 충성 안 한단 말이지 지금 회사 상황 보면 왜 그러냐 국민이 사람이니까. 야 이거 베스트 댓글이네. 진짜 이거 누가 뽑으실 거야 배댓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다. 네 하나씩 뽑는 거야. 아, 예. 배댓으로 뽑으면 저희 생생. 예. 생활 통통몰에서 제가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이것도 좋은데요. 다 너무너무 좋은 말들만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유저님 이게 끝에 9J로 끝나는 이분 선택했습니다. 국민 또 사람이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심판합시다. 예.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저는 기자들의 힘이 최고일 것 같네요. 이거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개혁돼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라서 예예. 검사들하고 언론하고가 제일 전 힘이 세다고 지금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지금 검사는 좀 못 믿겠고 일단 카르텔. 언론이 먼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가 한동인 기자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우리 한동인 기자에게 좀 언론으로서의 좀 뭔가 열심히 해달라 이런 뉴스 토마토에는 한동인 기자 말고도 아주 훌륭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예, 이진아 기자도 있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도 있고요. 또 우리 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박 기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탄압받고 있어. 대통령실에서 못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박주영 기자 생각나네.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베스트 댓글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배대세에 선정되신 분들 통통 생활용품 선물로 드리니까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소 남겨주시고 본인 신상 정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네. 이거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네. 써보셨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또. 네, 역시. 이거 저 써봤는데. 네, 좋죠. 끝내주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자극이 없고, 네, 향도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전했더니, 요즘 광고 잘 된대요. 잘 팔린대요. 네. 통통몰 사장님, 저희들에게 집중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건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